시장의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강달러 기조로 인해서 우리 시장 살짝 무너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업종과 종목은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시장 분위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잭슨홀 미팅도 있고 오늘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좀 이벤트들이 있는데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어제 장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금통위를 앞두고 좀 그냥 관망세로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는 금통위가 열리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올 텐데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정도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빅스텝 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의 환율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의 그 금리 역전차를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빅스텝을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일단은 뭐 빅스텝 간다 그러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수요가 위축이 되고요. 경기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금통위에서 0.25%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으로 밟아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장에서 예상하는 베이비 스텝이 깨진다. 그러면 이제는 당연히 증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뭐 예상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고 잭슨홀 미팅도 있습니다. 이제는 현재 시각으로 26일인데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나서 사실 지금 증시는 이제 보합권에 계속 머물러 있고 관망세로 있죠. 그래서 지금 아마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이제 관망세로 갈 텐데 근데 무엇보다 오늘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번 풀립니다. 일단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불확실성이 하나 풀린다는 의미로 어떤 보합권에서 조금 더 상승 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을 찾아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바로 이제 환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워낙 고환율 상태로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제 환율이 높아진다고 그러면 수출 기업 당연히 이제 달러로 받는 이런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근데 이제 수입 단가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특히 이제는 3대 에너지원을 얘기하는 가스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높다 보니까 사실 뭐 수출의 메리트가 좀 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환율에 대한 영향도 오늘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율이 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네. 보니까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7거래 연속 현재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코스피는 5거래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어제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6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온 건데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유의미하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환율 사실 강달래다. 강달러고 이제 원화 약세다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들이 떠나는 이런 어떤 연출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요즘에 거래를 본다 그러면 오히려 외국인이 떠나는 것이나 수입 매입되는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이제는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실제 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1,141억 원 정도 순 매수를 했고요. 그 봤을 때 또 코스피가 가장 많이 떨어졌던 또 17일과 24일 이 사이에서도 봐도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한 8,600 원 정도 순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강달러 기조 속에서 외국인이 떠나간다. 이거는 사실 요즘에 들어와서는 맞지 않고 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오히려 순 매수를 했다는 것이 요즘에 어떤 외국인들의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런 거 보면은 뭐 시장이 늘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현대차 같은 기업이 무조건 수혜다 이런 네, 이야기도 네. 나왔었고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불안하면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네. 외국인들이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는 환율을 감안을 하더라도 여전히 네. 살 만한 기업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어떤 종목을 좀 현재 매수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종목별로 본다 그러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이제는 매수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먼저 카카오뱅크라든지 삼성전자 그다음에 삼성 SDI, 현대차, 현대로템, 뭐 LG NS 솔루션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보면 아시겠지만 시가총액의 큰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특징으로 본다면은 아까도 이제 잘 말씀하셨는데 과거처럼 이제 기계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움직이는 패턴은 아니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가 내부적인 요인이
기준이었으면은 사실 외국인이 떠나가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기 펀더멘털이 나쁘다든지 아니면 뭐 경기가 위축이 돼서 외국보다 투자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로 본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원화 약세 현상이다. 그럼 외국인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의 원화 약세, 강달러 기조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워낙 달러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일어난 현상이고 특히 무엇보다 이제는 원화 약세가 외부에서 기인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굳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종목들을 팔고 외국으로 나갈 이유는 없다. 워낙 또 유럽 쪽이 안 좋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현상들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상위주를 산다는 것은 그 상위주들이 사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네. 시장 뭐 지수 대응 차원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머징 마켓에서 아무래도 좀 담아야 되니까는 맞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을 좀 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럼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외국인들 떠나갔을 때 그때 본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에서 가장 많이 뺐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본다 그러면 역시나 외국인들은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신흥 시장입니다. 뭐 종목별로 이렇게 담는 그런 시장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지수별로 말 그대로 이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이제 담아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중심으로 이제 외국인들은 투자하게 되고 반대로 이제 빠져나간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많이 하락했듯이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어떤 뭐 종목의 어떤 펀더멘털이 약해져서 아니면은 뭐 경쟁력이 약화되기보다는 일단은 뭐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유입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있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이제 투자하실 때도 유념히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는 2차 전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현재 네.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떤 업종이 그나마 그래도 좀 눈여겨볼 만할까요? 아까 제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입세가 들어왔다라고 봤을 때 거기에서 눈에 띄는 게 2차 전지주거든요, 사실. 그 2차 전지주가 4개 종목이나 되고요, 사실. 뭐 우연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2차 전지주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주도주라고 어떤 뭐 BBIG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제 바이오, 뭐 배터리, 인터넷 게임인데 지금 이제 주도주가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요즘 증권가에서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키워드가 태조 이방원. 그죠. 네, 태조 이방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그다음에 방산, 원전을 합쳐서 우리가 태조 이방원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시장에서는 굉장히 뜨거워요. 과연 태조 이방원이 이제 주도주로서 자리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단기 테마주로 남아있을 것이냐, 이게 시장의 이제 양 갈래가 있는데, 일단은 뭐 단기 테마라고 보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순환매 장세잖아요.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어디에 투자를 할까 계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이래서 순환매 장세에서 이제 찾아낸 어떤 단기 주도주를 이제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2차 전지 빼고는요,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10년 동안 우리 주도 증시에서 사회받았던 약간 이렇게 소외받았던 종목들입니다. 근데 요즘 와서 이제 뜨고 있는 거고, 전쟁론에 의해서 이제는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이죠. 다 지금 뭐 안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원전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는 뭐 공급망 측면에서 관심을 요즘 와서 받게 됐고 세 번째로는 상승 모멘텀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상승 모멘텀이 탈려 그러면은 신성장 산업에 대한 어떤 출구 전략이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원래부터 있던 어떤 있던 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는 시장에서는 야 이거는 시장에서 어떤 워낙 증시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탈출구를 찾고자 하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탈출 전략, 출구 전략 그 중에서 이제는 이런 종목들이 워낙 많이 뛰었습니다. 지금 뭐 기본 상승률이 막 13%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뛰다 보니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됐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아니다. 이거는 이제는 주도주로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태조 이방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시대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시대 안에서 이제 공급망 안정망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딱 보시면 에너지 안보 들어가죠. 그다음 국방 안보 들어가죠. 특히 이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말 다 했죠, 정말로. 그렇죠. 그 정도로 사실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안보의 영향들 이런 것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한 기술의 안보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의 안전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앞으로의 이런 태조 이방원 섹터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기 테마냐 아니면 주도주냐 요거 가지고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투자자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상승률은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이제 섹터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태양광과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정책으로 좀 묶여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미국의 정책적 지원이 있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감축안. 이게 통과되면서 뭐 친환경 산업이라든지 친환경 섹터,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정책 있죠. 대선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슈화 됐던 게 원전이었습니다. 지금 뭐 새로운 정부가 도입되고 나서 출범하고 나서 이 원전에 대한 관심들이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글로벌적인 대외적인 요소들, 정치적인 요소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태조 이방원, 이런 섹터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뭐 이미 뭐 투자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국방 안보에 대한 한마디로 이제는 방산 산업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들은 아마 계속적으로 나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이제 전쟁이 터지면서 네. 이전에 사용했던 무기들은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맞아요. 전 세계 뭐 글로벌 뭐 국가들이 알게 됐고 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도 뭐 관련 종목들이 생겨났고 2차 네. 전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도 분명히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패권을 가져가려고 이제 우리나라와 더 협력을 하게 되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차와 이러한 기업들이 사실은 또 수혜를 보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태조 이방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는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반도체가 지금 시장에서 살짝 좀 비껴나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결국에 여기에 들어가는 뭐 기판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결국에는 한 이 카테고리 안에 묶여야 되는데 반도체는 왜 여기에 지금 빠져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대표적인 수주가 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지금 워낙 그 긴축의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를 살려고 해도요. 일단 소비자들 입장에서 좀 미루어져 이렇게 사게 됩니다. 내가 소비를 이제 덜 하게 되거든요. 가장 많이 반도체가 드램 반도체라든지 들어가는 것이 이제는 보통 컴퓨터라든지 모바일 쪽인데 뭐 말 그대로 컴퓨터나 모바일, PC 이런 것들이 잘 수주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의 업황이 이제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모르죠.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완화 정책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소비가 풀리면서 다시 한번 반도체 섹터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 수주 이런 것과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고환율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환율의 리스크를 해체하고 환율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수주를 받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주를 받는다는 얘기는 수출이 된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깊은 소식이 좀 들어왔죠. 네. 수주를 했다는 얘기가 오늘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현대 로템이라든지 이게 궤도입니다. 결국 전동차 수출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궤도 부분은 결국나 역시나 아시겠지만 안보 쪽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어떤 그 안보 쪽이라든지 국방 쪽으로 아마 관심이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섹터로 본다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수주가 잘 되는 섹터들 거기에는 수출이 있고 수출이면 역시나 환율이고 지금의 이제 고환율 상태에서는 연하 이런 섹터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수주라는 단어에 조금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주는 결국에는 달러로 돈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2차 전지 쪽이 그래도 가장 좀 유망한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세요? 2차 전지는 뭐 태조 이방원 안에도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조 이방원 섹터 중에서 사실 2차 전지 빼고는 다 소외주였는데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사실 주도주로서의 우리나라 그렇죠. 시장을 이끌어왔거든요. 물론 뭐 시장에서는 비판 어린 목소리가 나옵니다. 뭐냐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냥 반반이에요 이것도. 이제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 악재가 될 수 있다.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광물들이 사실 이제 자국에서 나오는 광물들 아니면 FTA를 체결한 미국과 이런 나라에서 나오는 광물들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주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만들지 않는 이상 또한 미국과 FTA를 한 나라에서 광물을 쓰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이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사실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2차 전지주 섹터 같은 경우는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한 상태입니다. 이미.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점을 봤을 때 2차 전지주는 뭐 오히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무엇보다 2차 전지는 전기차 시장과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뭐 전기차 시장은 이미 아시겠지만 시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다. 지금 뭐
올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섹터를 본다 그러면 이미 428만 대 이상 팔렸거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 증가됐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지는 이상 2차 전지 섹터도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뭐 이유불문하고 2차 전지주는 앞으로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섹터고 외국인들도 여기에 이제 주목을 했기 때문에 아까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샀다 그러지만은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미리 성장 가능성을 보고 우리나라에 투자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역시나 2차 전지주는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할 가능성, 그다음에 호재로서의 영향력이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특히나 뭐 포스코 케미컬 같은 기업은 네. 자체적으로 뭐 리튬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부분들을 또 생산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런 기업들이 더 뭐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뭐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포스코 케미컬, 뭐 에코프로, 고려아연 이런 섹터로 지금 관심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기술이 있는 회사들, 2차 전지에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를 이제는 국내 투자자들이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시장에서 이 태조 이방원 안에서도 아마 지금 사실 2차 전지주는 태조 이방원 그 섹터 안에서도 뭐 상승률을 본다 그러면 뭐 최고 상승률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뭐 태조 이방원 섹터가 계속적으로 주도적으로 올라선다. 관심들이 많이 가졌다 그러면 아마 2차 전지주가 가장 탑을 찍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 아마 당분간은 아마 뉴스에서나요 아니면은 뭐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태조 이방원 뭐 왕자짜리 노릴 것이냐 뭐 이런 카피로 인해서 계속 눈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러한 섹터별로 당분간은 아마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업종 계속해서 주목하라라는 의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